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감자. 올해는 우리나라에 감자가 전래된 지 200년 되는 해입니다. 1824년 청나라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진 감자는 강원도에 정착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흉년이 들거나 굶주린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구황작물로 큰 사랑을 받아왔죠.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 감자는 생산기술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감자의 고향인 남아메리카에 기술협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감자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K감자. 200년의 세월을 거쳐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 감자를 조명해 봅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강릉의 한 호텔. 대한민국 감자의 가치와 연구 개발 성과, 그리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구황작물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간식을 넘어서 중요한 식량작물로 이제 감자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시감자를 비롯한 품종까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감자의 원산지까지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200년을 갖다가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올해로 200년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감자 품종 개발과 도전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조 24년, 1824년에서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 장전산고에 따르면 순조 28년과 29년, 조선에 흉년이 들었지만 감자 종자를 많이 뿌려둔 덕분에 굶어 죽는 것을 면한 백성이 적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자가 이렇게 대단한 작물인지 미처 몰라봤네요.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6월 21일을 감자의 날로 선포하는데요. 매년 6월 21일을 감자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24년 6월 21일 절기상 하지인데요. 하지 무렵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선 감자를 수확합니다. 대관령에서는 이때 감자꽃이 핀다는데요. 전국 각지 다양한 감자의 모습을 즐길 수 있어 이날로 정했답니다. 그런데 흔히 강원도 하면 감자를 떠올리는데요. 감자와 강원도, 그 질긴 인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예, 감자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인데요. 안데스 지역입니다. 그쪽은 산이 높아서 서늘한 기후 특성을 보이는데 그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중에서도 대관령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정착한 감자는 서울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는데요. 그야말로 구황작물로 우뚝 선 감자. 그런데 감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 우장춘 박사는 1961년 대관령에 고령지 농업 시험장 설립을 추진했고 현재는 고령지 농업 연구소로 불립니다. 이곳에선 국제 감자 연구소를 비롯해 국제 기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자원을 도입하고 품종도 개발하고 있죠. 그동안 감자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친숙한 작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치료제로서도 많이 이용이 되어 왔고요. 특히나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벌레에 물렸을 때 감자를 갈아서 물린 부위에 발라주면 금방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감자가 변신을 해서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기능성 식의약품 원료 소재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과 기술 개발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대한민국 감자.
심포지엄에서는 감자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감자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등재된 감자 품종이 많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감자의 이름을 표시해서 시장에 출하합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감자 품종에 관한 과제와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 열띤 토론이 오갑니다. 지금 현재 품종이 한 100가지도 넘는데 처음에 나왔던 맛있는 감자가 도태되고 다 되고 나서 지금 아마 시중에 한 10가지, 10여가지 품종이 출하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맛있는 그거 수미로 둔갑을 해서 파니까 가정주부들이 내가 옛날에 먹어봤던 감자는 아닌데 감자를 기피해 본다. 맛이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딴 거는 모든 품종들은 사과나 배 전부 다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독 감자만 봄감자, 핵감자로 해가지고 수미로 둔갑해서 팔리고 했던 거 안타깝습니다. 그 요거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분명 박스에 분명 포기를 하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자기 이름을 표기를 해서 시장에 출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K감자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감자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감자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그리고 국내 감자 연구개발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 토론. 저희가 감자 연구를 갖다가 시작한 지 올해로 6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성과를 보면 이제 감자 품종을 갖다가 외국에서 도입한 품종 위주로 하던 것에서 저희가 만든 품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시감자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수경 재배에 의한 시감자 기술을 실용화해서 그 완전히 실용화가 됐습니다. 또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감자의 원산지인 남미 지역까지 저희 기술을 갖다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감자는 세계 식량 부족 해결에도 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고향인 남아메리카의 생산 기술의 협력과 지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도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Las tecnologías desarrolladas por Corea son muy importantes, principalmente el desarrollo de la mecanización agrícola, el tema de maquinarias ajustadas a las condiciones de los productores, variedades precoces y todo esto se puede transferir a los productores ecuatorianos. So the advantage of the Korean project is to produce a free disease seed. Which is very important, and also sharing this technology to other institutions, academic institutions like university and other institutions. 다소 만만하게 봐온 감자 한 알, 이젠 그 가치가 달라 보이시나요? 감자 원산지에 역으로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효과적인 재배와 수확은 물론이고 감자 생산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생산과 연구의 모든 단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K감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갈까요? 200년 전에 강을 건너온 감자가 지금은 바다를 건너서 세계의 식량 안보를 해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식량 작물인데요. 더 그 연구개발이 발전되어서 향후 전 세계에 기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우주에도 우리나라 K감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년 전 우리 곁을 찾아온 감자. 생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증명하는 우리나라 감자의 가치가 새삼 놀라울 뿐인데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를 주목시킨 우리의 감자 산업.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옥수수는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내가 그 나무를 좋게 잘 써줘야,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그 나무가 영 사는 거 아니에요. 엄숙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대패질 소리가 울리는 목공소. 여기는 임종철 소목장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올해로 한 54년 정도 됐어요. 70년도 했으니까. 대목장은 큰 나무를 가지고 집 뼈대를 하는 거예요. 기둥 세우고 석가래 걸고 기와 있고. 이건 틀을 해놔두면 소목으로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창호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창호하고 또 실내에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소목이에요. 분야를 가구 소목, 창호 소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무를 만지며 보내온 세월 54년.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그의 기술은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광주 창호 시공 명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을 2020년도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광주시 무형 문화유산 창호장이 된 거죠. 내가 꽃사람을 짜듯이 내 인생 한 페이지에 꽃을 새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창호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여기다 어떤 문양을 넣을 건가 또 밑에 판 궁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나만의 것을 그것을 높이 사준 거죠. 처음에는 일반 주택이나 향교나 이런 데 짜잘한 것도 했지만은 대목장을 만나면서 사찰 건축 창호로 들어간 거예요. 사찰 창호는 문양도 다양하고 불교에 있는 사상들을 창호에 심어줘야 돼요. 아름답게 정전을 꾸미거나 극락보전, 대웅전 그런 데다가 아름다운 꽃살문을 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하는 것은 목재 규격을 정해야 돼요. 목재를 얼마만큼 크게 쓸 거냐. 그 집에 가장 어울리는 목재 규격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아, 이 나무로 정해지면 괜찮겠다 하면 도안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실측도, 현치도를 그대로 그려야 돼요. 여기 중앙에는 무슨 꽃, 이쪽에는 무슨 꽃, 우측에는 무슨 꽃 이런 것들 적용하게 되죠. 꽃도 그리고 뭐도 다 그린 다음에 크기가 정해지면 그 목재 크기로 전부 이렇게 깎아서 수급을 합니다. 창호의 얼굴을 결정짓는 꽃 문양 조각 작업. 고도의 섬세함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꽃살 창호예요. 뭐 일반 가정집에 문살로 하는 것은 한 10일 정도 하면 거의 다 돼요. 근데 꽃살 창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안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하게 있는 도안이 아니라 새로 창작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6개월 이상씩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해야 돼요. 사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가령 민가에서는 부자로 잘 살게 해주고 또 젊은 친구가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해줘야 되고 염원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문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나한테 문을 작았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창호를 합니다. 극락 세계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사찰의 꽃살 창호. 임종철 명장의 모든 조각에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의 정성이 고스란히 숨쉬는 곡성 성륜사. 여기 성륜사는 또 다른 목수들과 또 연관이 돼가지고 대웅전이랄지 지장전 이렇게 통틀어서 했죠. 아, 셀 수 없이 많죠. 뭐 광양 삼광사, 해인사, 뭐 문수사 아주 많아요. 한 두세 채 하면 1년이 가버려. 창호만이 가지는 매력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절에해놔두면 계속 우리 문화 유산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200년, 300년 후에도 그 작품이 남아있다는 것은 창호만이 그 매력이에요. 54년의 시간 동안 나무 위에 작품을 새겨온 임종철 명장. 최고의 명성 아래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가 제일 중요해요. 재료가. 근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재료가 좋아야 변형이 없고 아름답고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목재는 꼭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것으로 작품을 해놨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목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목재가 껍질은 좋았었는데 속에서 다른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옹이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상합니다. 첫째는 그 목재의 나이테가 가늘고 고와야 되고 색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나무가 이제 1등으로 치고 그 다음에 송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색상이 가운데가 빨갛게 나오는 나무들이 가장 좋습니다. 목재 성질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잘 만들어줘야 아름답게 이런 가구를 만든다거나 창호를 만든다거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가 영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버려지고 썩어버리고 이러면은 나무도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소에 써주는 거예요. 수백 년 살아갖고 우리가 지금 그 나무를 쓰는데 숭고해져야 돼. 나무를 다룰 때. 그 나무를 아무렇게나 썰어서 아무렇게나 막 잘라가지고 그냥 오늘 쓰고 내일 버려버릴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돼. 옛날부터 자란 나무들한테 엄숙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명장의 삶을 지켜온 나무. 그런 나무를 존중하는 건 목수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나무는 나의 삶이죠. 나무, 창호, 가구 이런 것들은 내 생활이에요. 뭐 죽을 때까지는 하겠죠. 하다 못해 체력이 안 되면 이게 구두로라도 이렇게 전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인생에서 창호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 그 시대에 이런 명장이 있었구나, 이런 창호 무형 유산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숭고한 나무의 가치를 사랑한 임종철 소목장 명장. 오늘도 그는 나무와 눈을 맞춥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곳은 경북 영주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영주에서 가마솥 한우 곰탕집을 하고 있는 강기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시나요? 그렇죠. 일찍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나가야 돼요. 그 육수탕을 끓이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3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이 또 많이 쓰이죠. 오전 8시부터 집을 나선 대표님, 이곳이 바로 그의 가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불 꺼진 가게를 밝히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총 3일 동안 끓인 육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날입니다. 곰탕의 깊이와 맛을 결정짓는 육수인 만큼 대표님의 표정도 더욱 진지한 모습인데요. 자,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뤄놓은 큰 식당을 했었죠. 큰 식당 하다가 코로나 때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대표님 역시 당시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년간 잘 지켜왔던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그때부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정말 식당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에 단 한 분도 안 오신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절박함 속에 살아갈 때 저의 지인이 저에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완성된 육수가 나왔을 때 정말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정말 기쁨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오픈 시간 이미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한우뼈와 물 이외에 첨가한 재료 없이 3일간 끓여낸 진한 육수에 직접 얇게 썬 고기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거기에 취향에 따라 대파와 소금을 추가하면 곰탕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겠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고개는 절로 끄덕이게 되는 맛. 김치까지 올려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할머니 맛, 어머니 맛 그런 맛이었었어요. 네. 냄새도 안 나고 진짜 진국이죠. 뭐 오약 같아요. 그래서 와요. 그래, 먹었을 때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김치하고 이 깍두기는 특히 또 여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또 뭘 하시나 했더니 부지런히 밀키트를 포장 중인 대표님.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포장은 물론 전국 택배도 가능해 어디서나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님만의 곰탕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딸이 있어요. 막내딸이 있는데 가정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딸이 친구들과 뭐 봉고치라러 간다고 아빠 용돈 좀 줘. 그랬을 때 그 3만 원이 없더라고요. 제 수중에 통장에. 그래서 정말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대표님에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의 중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일이라 말합니다. 따라온 곳은 경북 영주시의 어느 사찰인데요.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 이곳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죠. 스님이셨던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또 사찰을 찾아오는 신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곳을 지킵니다. 해탈을 의미하는 향과 지혜를 의미하는 초를 올리며 경건한 마음을 모으는데요. 사찰은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건물도 주변 정원도 금세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 탓에 신경 써야 할 곳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이 물기를 안 펴주면 막 땅바닥이 엉망진창돼요. 이렇게 저를 관리하고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많이 후회스럽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나도 내라도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지금 많이 후회되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오늘 하루, 이제 다음 일정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제 다시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멀리서 친구가 온다 해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내한테 은인이죠. 은인 같은 친구죠. 코로나로 인한 가게 폐업과 아버지의 부재로 힘들었던 시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였습니다. 언제 왔어? 힘드네. 어? 좀 전에 왔어. 잘 되나? 자네 덕분에 뭐 많이 좀 잘 돼가고 있어. 이열치열이요. 그럼. 이럴 때 돈 팔아 먹어야지. 그렇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정말 완전히 그냥 뭐 모든 게 포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나한테 또 딸린 시킨 거 있잖아.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오래 참고해야 돼. 별로 안 힘들어 버티는 거. 그때는 뭐 따로 할 말이 없더라고. 이게 얼굴에 다 읽히니까. 잘 견뎠어. 잘하고 있어. 대표님은 네. 대표님 본인은 어떤 친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골치 아픈 친구죠. 이 또 눈에 안 보이면 궁금하고 또 보이면 걱정되고 그래도 워낙 뭐 강단이 있는 친구니까 믿어요. 일단 다른 것보다. 근데 뭐 그 당시 상황이 똑같이 저한테 벌어져도 똑같이 했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 했을 수도 있고 의식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입소문 나고 진정성을 또 사람들이 알면은 잘 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걱정 안 해요,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든든해집니다. 두 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할게요. 친구를 만나고 나서도 가게 생각뿐인 대표님, 손님들에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집은 약을 파는 집이에요, 약을. 의리! 한마디로 곰탕 국물이죠. 진국이죠. 진국 경상도 말 모르세요? 진국. 왜 진국을 잡세요?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고 그 순박하고. 우리 대표님 인기 만점인데요. 손님들과의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드디어 퇴근할 시간입니다. 사장님 드디어 퇴근하시네요. 예, 이제 드디어 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 여쭤봐도 될까요? 꿈은 내 가족이 모두들 다 건강하고 지난 시간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 많이 할게. 사랑하는 큰딸, 작은딸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파이팅! 거짓이 없이 참된 사람, 시간이 들더라도 묵묵히 본인의 몫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국이라 부릅니다.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지금까지 걸어온 강기태 대표는 오늘도 인생 진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까지 그 종류도 각양각색. 아, 저는 당도가 높은 납작 복숭아를 좋아해요. 당연히 말랑한 물복이요.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즐겨 먹어요. 취향껏 즐기시라.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와 복숭아를 그대로 품은 이색 디저트가 있는 청도. 물복파, 딱복파 다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복스러운 청도 복숭아.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가볼 곳은 청도의 한 복숭아 농장. 더운 날씨에도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데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 벌그스레한 모습이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청도 복숭아는 이 중에 어떤 게 맛있어요? 경봉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복숭아가 단단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당도도 좋고. 청도는 일교차가 크고 복숭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으며 무봉지로 재배하여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높아서 유명합니다. 넓은 땅에서 햇빛 가득 받고 자라 당도가 더 높다는 청도 복숭아. 시기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수확해야 하는 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숭아를 더 맛있게 키울 수 있어요?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려면은 겨울 동안에 퇴비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도록 전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속기를 철저히 해서 한 뼘 간격으로 충분히 간격을 넓혀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스레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복숭아를 한 가득 싣고 이동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복숭아 선별 작업. 예쁘고 맛이 좋은 녀석들만 골라낸다는데요. 맛있는 복숭아는 어떻게 고를까요? 이렇게 예쁘고 선명하고 어두운 색깔 나는 거 말고 이렇게 밝은 거. 그러면은 안에 보면 아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래 깎아 놔놓으면은 맛있고 달고 물 안 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복숭아예요. 이런 거 고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엄선된 복숭아 많이 손님들에게 갈 기회를 얻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맛부터 봐야겠죠. 맛있나? 맛있나? 통조림 해가지고 냉동실에 여가 복숭아 어슬처리 먹고 갈아 먹고 잼 대먹고 가루가 잼 대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여러 용도로 먹을 수 있어요. 이 복숭아는 따뜻한 식품이라 아주 여름에 속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재배한 복숭아는 청도 곳곳으로 출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도현 카페. 근데 이게 다 무슨 줄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승기 두 개 주세요. 네. 친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대구에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오늘 복숭아 샌드 사러 왔어요. 복숭아 샌드요? 네, 진짜 맛있어요. 복숭아 샌드, 그 정체를 알고 싶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복숭아 샌드가 뭐예요? 아, 복숭아 샌드요? 복숭아 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평범한 과자 같은데 이 속에 복숭아가 있다고요? 저희 복숭아 샌드는 청도에서 유명한 복숭아 잼을 활용해서 만든 수제 버터 샌드 쿠키인데요. 청도 복숭아 하면 복숭아의 여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그 향이 진하고 그 당도가 높은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그 달콤함과 상콤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제로 하나하나 구워내는 정성스러운 쿠키와 청도 복숭아가 만나 탄생한 청도 복숭아 샌드. 복숭아 잼과 버터가 만나 달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데 어때요?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네, 요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샌드쿠키가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샌드쿠키를 고민하다가 복숭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샌드쿠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도의 특색을 담은 간식을 고민하다 복숭아를 떠올렸다는 주인장. 그런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청도 복숭아 샌드. 샌드쿠키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도 있을 정도라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평소에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복숭아로 이렇게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색달랐고 덜 달지 않아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매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수제 복숭아 잼이 들어가서 그런지 덜 달고 식감도 좋고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커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디저트 성공! 또 다른 복숭아 디저트가 있다는 이곳.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눈에 띄는데 남녀노소 입만 모두 사로잡은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들. 네, 문 닫을까요? 네, 복숭아 떡 드레스 하나 주세요. 복숭아 떡 드레스요? 떡 드레스는 프랑스어로 부드럽다는 뜻을 가진 케이크인데요. 아몬드 가루를 많이 넣어 고소하고 담백한 시트 위에 청도 복숭아를 사용한 수제 잼을 올린 케이크입니다. 국내에는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없다는 떡 드레스.
제대로 된 떵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까지 다녀왔다는 주인장. 그 뜨거운 열정에 혹 익은 시트 위로 하나둘 올라가는 수제 복숭아 잼. 그런데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잘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갈변에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디저트의 식감에 따라서 아삭한 신비복숭아를 쓴다던가 부드러운 백도나 황도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나는 다양한 복숭아를 활용한 이곳의 디저트. 품종이 다양한 만큼 그 종류도 정말 많다는데요. 잘 씻은 복숭아를 먹기 좋게 손질해서 요거트와 함께 올린 복숭아 요거트 소금빵부터 클래식 메뉴 복숭아 타르트, 복숭아로 만든 티와 라떼까지. 이렇게 많은 메뉴를 어떻게 다 개발한 걸까요?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부모님도 과일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부터 과일 활용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농가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스러운 비주얼에 포크보다 먼저 마중 나온 카메라. 인증샷 남겨준 후 엄마도 한 입, 귀여운 딸도 한 입, 아빠도 크게 한 입. 복숭아는 제가 원래 과일로 깎아서 먹는 것만 먹었었는데 이렇게 디저트 형식으로 먹는 게 참 신선했고 좀 많이 맛있었습니다. 떵드레스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빵도 되게 촉촉하고요. 보기랑 다르게. 아니 잼도 복숭아 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 달달하고. 딸기 케이크만 먹다가 오늘 복숭아 케이크를 처음 먹어봤는데 복숭아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고 또 너무 달지는 않은데 입속에서 또 복숭아 향이 싹 번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복숭아 하나를 통째로 다 맛있게 잘 먹은 느낌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로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즐거움과 힐링까지 싹 채우는 이 시간. 앞으로도 맛있는 복숭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청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많이 알리고 판매를 하고 싶어요. 맛도 최고! 거기도 최고! 청도 복숭아 많이 드세요! 같이 똑같이 청도의 멋과 맛을 그대로 품은 그야말로 복스러운 청도 복숭아. 신선한 제철 복숭아와 이색 복숭아 디저트가 있는 청도에서 올여름 달콤한 복한 덩이 먹고 가세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골목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대흥동입니다. 대전의 원도심 구도심이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지만 아직도 죽은 상권이 아니라 활발한 상권이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이거든요. 그만큼 맛집들도 많다는 얘기인데 오늘 골목의 맛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여전히 대전 상권의 중심 중 한 곳인 대흥동. 대흥동에는 대전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건축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대전 시민들과 함께한 대흥동 성당. 농산물 검사소 충청지소였던 곳엔 대전 창작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대전의 중심 대흥동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4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전에 대전이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건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뭐 여기 카톨릭 문화회관도 뭐 70년 정도 됐고 뭐 앞에 뭐 농수산 철학 건물도 20년 됐고 근현대 문화관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곳이네요. 네네. 최근엔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빵집 덕분에 이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밀려드는 사람들 덕분에 인근 상가들 역시 호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빵집 때문에 상당히 그 내방객들이 한 5배, 6배 늘었고 외식업 쪽이 많이 그 매출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수 활성화에는 상당히 큰 일을 좀
야, 이 앞에 보이시죠? 오늘 다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길게 줄을 쭉 서 있는 모습. 저희가 바로 요즘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의 그 빵집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저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골목을 통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대전의 중심거리답게 옛맛을 지켜가는 곳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단 한 가지 메뉴로 30년 넘게 사랑받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되시나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시 오픈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손님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예, 손님들께서 좀 일찍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웨이팅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또 오래된 맛집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샤브샤브라는 음식이 흔하지 않은 음식이었고 저희가 또 상추쌈 샤브샤브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식 샤브샤브로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사실 저 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고 들어와서 먹기도 했는데 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예. 1992년도에 여기 이제 오픈한 이후로 네. 지금 뭐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 지금 33년째 이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대전 대흥동에 처음 문을 연 맛집.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원조는 솔직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서로 다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아서는 상추쌈 샤브샤브를 주력 메뉴로 파는 식당은 저희밖에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K푸드가 되게 열풍이 되게 있고 저는 K샤브샤브의 원조라고 제가 이제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 집의 대표 메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만큼 기억에 남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난이임으로 고생하셨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결국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난임이 됐을 때, 임신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입맛이 이렇게 좀 많이 짧고 했었는데 저희 음식이 되게 맛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6살 될 때까지 매주 오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매주 저희 음식을 한 10여 년 드시면은 한 7년 정도 드시면은 힘드실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오시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11시 간 넘었잖아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요. 확실히 이 집이 소문난 맛집이긴 합니다. 우리도 빨리 주문하죠. 요즘 주문은 키오스크가 대세죠. 메뉴는 역시 점심 특선으로 준비된 상추쌈 샤브샤브와 떡갈비입니다. 주문과 함께 착착 차려지는 샤브샤브 상차림. 기본 반찬에 샤브샤브용 채소와 고기도 준비됐고요. 여기에 먹음직스러운 떡갈비까지 출격 완료! 채소부터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끓으시면 채소 넣으시고 고기 넣으시고요, 손님. 그다음에 이 고기 쌈장 소스에 이제 상추쌈 올려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점심 특선 상추쌈 샤브 그리고 떡갈비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넣어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비롯한 다양한 채소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소고기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꽃잎들은 쌈이에요. 쌈 안에 밥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칼국수까지 있습니다. 먼저 팔팔 끓고 있는 해물 육수에 시원한 맛을 더해줄 채소들을 넉넉하게 넣고 끓여주는데요. 채소는 많이 먹어도 부담 없어졌습니다. 같이 싸먹을 수 있는 상추 쌈인데요. 이 안에 밥하고 날치 알들까지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년에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상추를 접어가지고 양념한 밥을 얹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싸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고 지금은 주력으로 파는 메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상추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꽃술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은 그 빨간색 쇠고기를 딱 올려놔가지고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샤브샤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또 이 명칭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고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살짝 삐끼만 가실 정도로 제대로 우러난 육수에 소고기 살짝 데쳐서 먹는 샤브샤브. 잠깐, 이 집에서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
이 소스 듬뿍 찍어서. 와우. 다 맛있는데, 와, 이 소스 매력 있네요. 처음에는 그냥 쌈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쌈장이 아닌데요? 땅콩 소스에다가요, 그 쌈장이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건데, 그 땅콩 소스는 살짝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쌈장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그래서 굉장히 크리미하면서 약간 그 쌈장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저희 굉장히 인기 있는 소스예요. 손님들이, 드시는 손님들은 뭐 몇 번씩 리필해서 드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불편하고 막 번거로움 없이. 그러니까. 근데 밥도 이게 그냥 밥이 아니라 양념이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 저 날치알도 있고. 예쁜 상추쌈에 살짝 데친 고기 얹어 한 입 가득 먹어주는 상추쌈 샤브샤브. 고기와 상추쌈, 여기에 소스까지 더해져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육수 좋다. 야, 채소하고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가 끝내주네요. 그러면 처음에 나온 육수도 이것저것 뭐 넣고 준비를 하는 건가요? 육수는 매일매일 아침에 끓입니다. 왜냐하면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수도 대량으로 끓여내서 조금 끓이는 것보다는 많이 끓이는 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일매일 끓여내야 됩니다. 뭐? 떡갈비를 보니까 고기를 가른 게 아닌데요? 그럼 여기서 만든 건가?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찌기라고 불리우는 고기를 가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칼로 다져야 돼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야지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떡갈비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직접 구워가지고 이제는 상추쌈 샤브샤브를 기본에 이제 기본찬으로 같이 나옵니다. 해서 샤브샤브 그 고기를 같이 얹어 먹기도 하지만 떡갈비를 얹어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육수를 끓여가며 먹는 샤브샤브, 상추쌈으로만 아쉽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칼국수 사리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취향 따라 고춧가루와 마늘을 더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살살 저어가며 면발이 익기를 기다리는데요. 직접 끓여 먹는 칼국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후루룩 후루룩 얹어 먹어도 환상적인 맛입니다. 해물 육수에 채소와 소고기의 깊은 맛이 더해진 칼국수. 오늘 골목의 맛, 맛은 물론 추억까지 다 잡은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을 오랜만에 찾아가면 그 맛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더 맛있는데요? 오늘 대흥동에서 추억의 골목 그리고 추억의 맛을 만나봤는데 여러분도 대흥동으로 오셔서 옛 추억을 만나보시고 또 새로운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원도심,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대흥동. 대흥동에서 대전의 맛을 만났습니다. 상추쌈과 소고기의 절묘한 만남, 상추쌈 샤브샤브. 해물 육수에 소고기 살짝 데쳐 예쁜 상추쌈과 함께하는 그 맛. 30년을 이어온 대전의 맛, 대흥동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